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어떠셨어요? 너무 뜨거운 무대였죠?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늘 집에 가서도 이 무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즐거운 무대였습니다. 네, 그러면 제가 또 이거 공식적인 질문입니다. 나눔 콘서트에 TPT 여러분들은 평소 관심 있게 생각한 나눔이나 또 이 나눔 활동을 하는 단체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? 네, 저희가 요즘 주변에 다 이제 강아지 반려견을 그렇죠. 많이 키우잖아요. 네. 저희 색도 다 같이 강아지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유기견도 굉장히 요즘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유기견 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생각하고 저희도 같이 한번 이번 기회 통해서 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너무너무 딱 뜻깊은 나눔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요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유기견에도 다시 한번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런 나눔에도 동참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곡도 신나는 무대를 또 화려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. 어떤 곡이죠? 네, 마지막 곡은 선미 선배님의 요즘 핫한 노래죠? 날들고 계신다. 다 아시죠? 네네. 네. 마지막으로 큐피트가 선보이는 무대는요, 이 선미의 가시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.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.